이제 내일 모레면 1년 동안 살았던 가나다 에비뉴에서 이사를 갑니다. 사실 호주에 살면서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되게 이국적인 풍경인데도 사실 그렇게 이질감이 없고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지금 여기서 지냈던 게 엄청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집 앞에 그냥 저런 나무들이 있는 게. 요 며칠 동안 되게 덥더니 오늘은 또 날이 흐리면서 좀 시원해졌어요. 내일 내일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이사거든요. 비 오는 날 이사하면은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멜번에서 제일 큰 동물원을 가고 있어요. 집에서 걸어가지고 한 10분 거리에 동물원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거기 가족 단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동물원으로 오는데 사실 저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안 갔던 거고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사니까 또 외국 동물원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려고 동물원에 가고 있습니다. 날이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날이 너무 흐려서 아쉽네요. 사실 가끔 저는 반려동물보다 그냥 야생동물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에 비해서 사실 스트레스도 심할 거고 수명도 실제로 짧은데 저는 그래도 야생동물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더 건강하고 더 안정적으로 오래 잘 살겠죠. 그게 더 행복한 삶이 맞겠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당장 저한테도 그렇게 안정적인 삶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당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삶이 저한테는 좀 더 끌리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먹이 구하고 서바이벌 할 생각하면 반려동물이 행복하긴 하겠네요. 여기는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이고 주말이면은 소프트볼이나 뭐 야구 같은 경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는 가나다 에비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아지 산책도 많이 시키고 그런 공원입니다. 나무가 멋있죠? 저는 평소에도 바다보다 산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나무를 되게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런 나무를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아. 지금 동물원까지 걸어가는 이 코스는 제가 맨날 러닝 뛸 때 뛰는 코스인데 딱 이 정도 뛰면은 집까지 갔을 때 35분 정도 뛰고 걷고 하게 되는 적당한 길입니다. 지나가는데 탄 냄새가 엄청 나길래 옆을 봤는데 여기 불이 났었나 봐요. 그래도 불을 빨리 껐는지 더 크게 번지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무슨 일인지. 저기 성난 정다운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왔다고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저기 뒤에 숨었네요. 뛰었더니 덥다. 시원했는데 동물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입장료가 48불이야 한 사람당. 48? 46? 너무 비싸. 둘이서 입장료 한 10만원 돈 내야 돼. 어 그러네. 아 그래도 마지막인데 가보는 게 낫겠지? 안 가면 후회하겠지? 그래 한 번은 가보자지. 언젠가는 가볼 거 아니야. 글쎄 아예 안 갈 수도 있지. 원래 동물원 안 다니니까. 맞아. 갈까? 가자. 그래. 엄청 친절하시다. 이런 걸 찍었어야지.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와 뭐가 많네. 레오파르드도 있대. 다
타이거, 타즈마니안 대비 라이언, 판다. 와, 동물 엄청 많다. 응. 한국에서 못 볼 만한 동물들도 있어. 우와, 여기? 오리너구리. 허허. 다음에 날 잡고 와야겠다. 아, 도시락 싸서 와야겠다. 어, 좋은데? 얘 애기들도 있어. 동물원에 왔는데 지금이 3시고 4시 반이면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아니야, 한 일부들이? 반 정도가? 그랬어? 응. 애기들 영어 엄청 잘하네. 좋겠다. 아무튼 그래서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다음에 오기로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에 봐요. 한 시에는 와야 될 것 같아. 응. 이사 온 집 로비가 이렇게 힙할 일인가 싶네요. 여기 냄새가 좋지 않아 이쪽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커피가 가가지고 호텔을 메이크아웃해서 오버를 탈 겁니다. 아, 시원하다. 응. 아니, 이쪽 시원하니? 뭔가 주제에 안 맞는 집에 이사 온 것 같아요. 집이 참 좋네. 나오자마자 피츠로입니다. 쩔죽? 진짜 떠. 그 마트 가려면 왕복 1시간을 걸어 다녔던 그 동네에서 이런 개쩌는 동네로 오다니. 이상전의 워홀 인생 성공했습니다. A커피까지 걸어서 1분. 원래 파크빌에서는 A커피 오려면 큰맘 먹고 왔어야 됐거든요. 맞아.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A커피 올 때. 킥보드 안 타면. 킥보드 타면 25분. 킥보드 타면 25분이라네요. 우버를 부르고 커피를 시켜야 될 수도 있겠다. 걔네가 12시에 딱 맞춰서 오면. 12시 반에 와. 아, 그래? 그 팬을 좀 청소 잘 해달라고 얘기해줘. 집주인이 그걸 언급했었으니까. 오늘 금요일이고요. 시끌시끌하네요. 사람들이 많네. 3월 15일. 이사하는 날이고요. 청소업체를 불러서 집을 지금 청소하고 청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청소업체한테 키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키를 반납하러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냥 동네 주변 공원에서 누워있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3, 4시간? 이사 청소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혼자 와가지고 되게 꼼꼼히 열심히 청소해주네요. 지금 이사가는 집에는 짐만 옮겨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이케아에서 온 가구 정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고 빨리 이제 청소 상태 확인하고 키 받아서 시티 들려서 이사 기념으로 짜장면 좀 먹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딸린 화장실을 가러 가고 있어요. 한 며칠 전만 해도 이사 간다는 생각에 기분이 이상했는데 이제는 새로 이사 가는 집이 완전 새로 지은 아파트고 저희 앞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짜 새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핫플레이스인 한가운데 집이 있어가지고 짐 옮겨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 살으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되게 슬펐는데 이제 빨리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냥 벌써 마음이 떠버렸어. 맞아, 마음 정비를 했어. 난 냉정한 사람이야. 난 차가운 야수의 심장이야. 근데 이제 애기들 깔깔거리는 소리는 그 동네에서 못 들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 아파트에 사는 인도 애기들이 아파트에다가 맨날 깽판 쳐놔가지고 좀 짜증나긴 했거든요. 양가 감정이라 그러죠. 저도 제 마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가라다 예빈유. 들어가도
The receipt for the cleaning, you can just provide that one to your property manager. And if there's any like problem with the cleaning, we can come back to fix those up. All right. Yeah. Oh, thank you. You've got the keys?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못 들어가겠어. 와, 집에서 되게 깨끗한 냄새나. 저희가 이사 왔을 때보다 지금 집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너무 미안해서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를 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사 청소를 불러야 된다면 저희가 이 업체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집에서 이렇게 지금 집에서 그 되게 깨끗한 수영장 냄새 나요. 아니, 청소를 4시간이나 하길래 뭔 4시간이나 하나 했는데 여기가 안에도 다 닦아줬어. 대박이야. 응. 와. 여기가 곰팡이 천지였는데. 저는 저기 이렇게 쭈루룩 줄 세워진 집이 좋았어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런 집들이 되게 일렁이면서 드라마가 시작하는 그 오프닝 장면이 들어간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 브레이킹 배드였나? 주황색 약간 화면에. 어, 뭔지 알지. 여기는 공원 잔디 관리를 진짜 진심이에요. 이런 거 관리하는 거에 외관에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잔디도 진짜 잘 깎아놓고 맨날.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저 친구가 저희 청소해준 친구인데 차에 초보 운전 딱지가 있네요. 청소 고수 초보 운전. 뭔가 마지막으로 이 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쉽네. 짜장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인사치. 이제 짜장면 먹고 집 앞에 다 왔고요. 하나 더 내려가야 되나? 여긴가? 아니요, 여기. 저희 집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집이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다가 뒤에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합체시켜놨어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열쇠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여기가 집인 줄 몰랐거든요. 문이 이렇게 쓱 열리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공간, 이게 저희 건물 앞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사진 잘 찍어놨어. 이 밑에 원래 있던 옛날 건물에다가 뒤에 아파트를 얹어가지고 건물이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온고 지신 아시죠? Doors are closing. This lift is moving up. 엘리베이터에서 도조 일어났는데. Doors opening. 나와주면은 복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우리 집. 여기가 웨이스트 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리사이클을 버릴 건지 웨이스트를 버릴 건지 누른 다음에 아직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활용을 할 건지 일반 쓰레기를 버릴 건지 누른 다음에 저걸 열고 쓰레기를 버려주면 됩니다. 지금 어디다 버리라고 말했어? 편하죠? 아니, 못 들었어. 저희 집은 또 끝에 있는 집. 오. 아, 집 보이시나요 지금? 좋댔습니다. 나 피곤한데. 나 여기다 올려놔야겠다. 저는 매트릭스 깔고 한숨 잘 테니까 다원이가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뭔가 애매해. 저희 집 뷰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밑에서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공간은 주차장이에요. 건물 위에 주차장을 지어놔가지고. 아무튼 저희 집은 2층인데 한국으로 치면 3층이죠. 뷰가 나름 나쁘진 않네요. 좀 재밌는 뷰가 저기 있어서 가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모을 예정입니다. 아 진짜 막막하네. 그러면은 빨리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을 못 보여드려서. 나 이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호텔 온 것 같아 화장실이. 맞아. 11시 3분? 벌써 11시 3분이에요 충 정리를 다 했습니다. 상준이가 이 얘네 가구들도 조립하고 매트리스도 놓고 대충 옷도 다 정리했고 이제 내일 제가 일 끝나고 제 물건만 정리하면 돼요. 왠지 상준이가 피곤해서 안 찍을 수도 있어서 찍어놨습니다. 우하하. 잘 지내보자고. 저희는 원래 살던 집 키를 반납하러 부동산이 있는 돈카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살던 사람이 부동산에 직접 가서 키를 반납하는 게 문화인가 봐요. 여기가 유리인데 유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신기하네. 여기 욕실을 마치 안녕 우리 집 키야 안녕. 오늘 메모리 카드를 안 비우고 나와서 이제 10분밖에 영상을 못 찍습니다. 이제 돈카스터에서 나와서 큐라는 동네에 왔고요. 제가 이케아 가려고 트램 기다리고 있어요. 쇼핑센터에서 베트남 음식 먹어요. 어이 똥땡이. 어이. What? It's giving Paul and Chain. It's giving Voldemort. She must not be nice. Seriously. Mom, what? He sounds like one of those real flocks that basically refers, like, you know, oh.